잠시 후 8시에 경제 분야 법정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지지율이 혼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 하루 윤석열 후보는 토론 준비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있을 TV 토론, 뭐 모든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주제가 경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경제 대통령.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데 어떤 전략을 세우셨어요? 저희는 뭐 계속해서 정책과 비전을 좀 보여드리는, 그리고 네. 그런 정책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토론회가 되길 바라고 그걸 네.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사실 이제 윤 후보가 앞서서 두 차례 토론회에서요. 이 대장동 네.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들 뭐 녹취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양상이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윤 후보 측에서 대장동을 들고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만약에 한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최근 나왔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네. 반박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새로운 어떤 내용들 가지고 공격적인 모드로 한다기보다는 내용이 나오면 반박하는 정도의 어떤 스탠스. 오늘이 경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주제가 네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이고요. 네. 두 번째 세션은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 좀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네네. 네. 그 주제에 맞게 준비를 해서 대장동이 얼마나 뭐 부각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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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 녹취록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어제 우상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영장에 들어오면 윤석열이 죽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김만배 씨 녹취를 네. 공개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의원님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네.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한 일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서 녹취록에 그분이 등장하고 그분은 바로 이재명 후보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그분은 사실 현직 대법관이라는 것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공개가 돼 있지 않았던 내용들을 봤더니 그 대장동 부정부패 연루돼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윤 후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영장이 들어오면 오히려 윤석열 당시 네. 아마 검찰총장이나 막 그랬겠죠. 죽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잘하는 사이다, 뭐 죄가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는 국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해왔었는데 네. 그거를 증명해주거나 뒷받침해주는 그런 녹취록들이 최근에 공개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분 논란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은 네. 그 현직 대법관으로 특정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그 혼전 상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그 정책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뭐 재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네. 그분의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분으로 특정된 네. 그 현직 대법관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 행정 처장, 그러니까 네. 실제로 녹취록에는 처장이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법원 행정 처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재판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무슨 재판을 관여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소부에도 관련하지 않고 전환합의체에도 뭐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법원 내부 시스템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 주장은 그렇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요. 네. 이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신천지에 대한 보도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박준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참 신기하고 그 부분 역시도 너무나 재밌는 거죠.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직접 포렌식된 건 아니고 네. 예전에 관련됐었던 다른 사람들의 핸드폰 포렌식했던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신천지 관련된 보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쓰거나 의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신천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 네. 뭔가 다른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민주당이 그 제기했던 의혹을 조금 더 뭐 확장시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이슈를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광주, 그 호남 지역에 갔을 때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도 네. 계속 좀 이 논쟁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 김해를 찾아서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서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 굉장히 좀 격렬하게 민주당을 비판했어요. 네. 이런 공세들 뭐 전략적으로 뭐 생각을 했겠지만, 그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 현지 어떤 표심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광주 쇼핑몰의 경우에 뭐 비싼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은 광주 시민들의 투쟁심이 약해질까 봐 정치적으로 대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광주 시민분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네. 저희로서는 뭐 광주 쇼핑몰을 뭐 반대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때리는 격이신데. 네네. 여튼 계속해서 뭔가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려고 하시고. 네. 또 그걸 통해서 표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정치적인 태도와 자세인데. 네네. 그런 걸 자꾸 보여주셔서 안타깝고요. 광주 민심 변화는 저희들이 봤을 때 미미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광주시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또 페이스북 공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는데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꽤 높다고 자신을 했는지 기존에는 지지율 목표를 한 20%로 했다가 지금은 30%로 올렸어요. 네, 호남에서 지지율 목표치를. 네. 근데 실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득표율을 보면 10% 초반대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목표치? 여보세요. 네, 네 들리십니까? 네. 글쎄요, 뭐 실제로 뭐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들립니다.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미지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터무니없이 규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네. 그래서 표를 가져오는 식으로 계속해서 각 지역마다 이슈를 던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좀 지양될 표가 있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호남을 겨냥한 혹은 광주를 겨냥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발언들 이준석 대표의 워딩들은 사실상 그쪽 표심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원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광주에 윤 후보가 가서 GRDP가 광주가 꼴찌다. 네네. 사실 광주가 꼴찌가 아니죠. 네. 대구가 꼴찌였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과도 안 맞는 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민심을 자극하고. 네. 쇼핑몰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 투쟁심이 약해질까 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주시민을 오히려 얕잡아보는 거고. 네. 그런 식의 말을 막 던지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 앞뒤도 안 맞고 사실관계도 안 맞는 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먹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단일화 이 여부에 따라서 또 민주당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그런 사안이었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뭐 그동안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안철수 후보 측을 조롱하고 모멸했죠. 그리고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은 적극 나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결렬된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되기가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어려워진 것 같다. 네. 그 이제 모든 가능성 세상에 이제 0%나 100%는 없는데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나 일부 뭐 의원들 이제 발언을 보면은 국민의힘 네. 쪽 계속 좀 불씨를 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단일화라는 이슈가 있다,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뭐 기존의 어떤 지지층의 표를 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런 불씨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겠죠. 네네. 실제로는 불씨가 없어도요. 네. 그런 어떤 전략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결렬됐고요. 또 민주당의 어떤 계산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렇다면 혹시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야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민주당과의 그런, 어떤 단일화 가능성?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과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어떤 힘이 필요하고 그런 통합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재라면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쳐서 정부와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정치체제 차원에서도 거대한 양당이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그래서 네. 다당제가 설립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다른 정치세력과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안철수 후보 측과의 뭐 연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 연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네. 대선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사전 투표하면 네. 더 짧게 남았는데 네. 현재 판세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굉장한 접전, 박빙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전 며칠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 이슈라는 것이 있었다는 상황을 이제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일화 이슈라는 안개가 거쳤기 때문에 네. 다른 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네. 접전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접전이다. 네. 그리고 달라질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